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스마트 주식 해결사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네. 저 좀 뭐 좀 변한 거 없나요? 염색하셨나요? 맞췄습니다. 제가 오늘 예뻐 보이고 싶어가지고 네네. 염색을 좀 했거든요. 네. 그런데 머릿결이 너무 상해버린 거 있죠. 머릿결은 좀 상했지만 오늘 의상과는 네, 찰떡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아, 앞으로 평생에 머리를 잃고 이제 의상과의 찰떡을 얻었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머릿결이 상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예뻐지고 싶어서 염색을 했을 때 실패하면 너무너무 속상한데 그렇죠. 수익을 얻기 위해서 종목에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면 얼마나 또 속상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속상하신 분들 오늘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특히 이제 금요일마다 걱정이 좀 돼요. 금요일날 네, 지수가 하락하던가 변동성이 크던가 이런 날이 좀 많아서 또 간밤에 또 미증시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코스닥 지수는 플러스로 돌린 걸 보면 개인 투자자의 힘이 아직은 죽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목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또 여전히 있으실 것 같아서요. 오늘 문의 많이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최대한 많은 고민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늘 2시간 연속 방송 1부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1시간 빠른 6시에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슬픔 제가 다 헤아려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그 슬픔에서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요,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자막을 통해서 보내면 되는데요. 전화 상담, 문자 상담,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이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772-0291번, 문자 상담은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주시면요, 누구보다 깔끔한 상담을 금요일의 남자 오현진 팀장님께서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서 있는 다음에 돌려돌려 돌림판을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팡팡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제 주말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최대한 빠르게 해결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혼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오현진 팀장님의 비법이 담긴 동영상 오늘도 나옵니까? 네, 공부하셔야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공부 원하시는 분들 제 영상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로 네, 공부 원해요.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영상 신청 많이 많이 해주시면요. 두 분 추첨해서 영상 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로 영상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현진 팀장님의 성함을 넣어주시면은 더더욱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는 꿀팁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종목 상담 밀리고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는 금요일의 1부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네, 종목 상담 밀리고 출발! 출발! 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특히 금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에 휘둘리는 그런 시장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에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관심이 온통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로 쏠려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안정이 되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이번 주에 FOMC 회의 굉장히 중요했는데 파월 의장이 특별하게 국채 금리를 이제 안정시키기 위한 뭐 수익률 곡선 관리 YCC라든지 그다음에 장기채를 매입하는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뭐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립서비스로 지금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 요 정도만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 말만 듣고 크게 안 도와진 않았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까지 나쁘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카드를 아껴두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카드를 다 써버리면 향후 정말로 이제 국채금리가 급등했을 때 어떠한 것도 손쓸 수 없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기대감이죠. 그 기대감을 FOMC에서는 남겨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지금보다 시장이 더 흔들릴 때 파월 의장이 또 구원투수로 나설 수도 있으니까 이번 FOMC 회의에 대한 결과는 뭐 나쁘지 않았다, 뭐 무난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체크해 보실 게 그 펀드 플로우인데요. 그러니까 펀드 자금 규모가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펀드 자금이 어디로 유입되고 어디에서 유출되느냐 이걸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주식형 펀드로는 자금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렇다 보면 이 펀드 자금을 활용하는 투신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채권형 펀드로는 자금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채권형 펀드로 쏠리는 자금 속도가 빨라지고 규모가 커진다라고 한다면 주식에서 채권으로 옮겨가려는 그런 자금들이 조금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식시장의 유동성 약화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채권형 펀드로 자금이 계속 유입되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채권형 펀드로 자금이 계속 유입된다면 시장에 대한 경계감을 일정 부분 가지고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정도의 판단은 듭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장기 국채의 금리 상승 이런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예요.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돈이 도는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돈이 도는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뭐죠? 결국은 이제 경기 회복입니다. 그래서 부양책을 시행했고 실제로 중국과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고요. 국내 소비자 심리지수라든지 수출 이런 지표들도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는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는 데 따른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금리 상승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너무 빠른 속도로 상승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금리 상승 속도에 핵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경기 회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았던 섹터 있잖아요. 뭐 유통이라든지 항공, 여행, 면세점, 뭐 중국 소비주 이런 종목군들이 이번 주에 상대적으로 잘 버텼고요. 아마 다음 주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추적하시면서 매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황은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오늘 특징 종목을 한번 볼 건데 오늘은 그 히토류 관련주를 제가 한번 준비를 했어요. 지금 미중 양측 회담이 시작이 됐는데 미국과 중국 관계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미국과 중국이 시작부터 말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인권 탄압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미중 분쟁이 있을 때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규제할 수 있다. 이 이슈가 따라붙죠.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 관련주로 평가되는 종목군들이 급등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두 종목 정도 볼 텐데 첫 번째로 이제 대표 주자는 유니온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16%까지 급등했다가 플러스 9%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페라이트 마그네트라는 것을 자회사를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런 곳에 들어가는 건데 히토류를 대체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죠. 하지만 실제로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을까? 그건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니온은 실질적으로는 딱 히토류 관련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미중 무역 분쟁 있을 때마다 급등하는 건 또 맞으니까 그냥 테마주로서만 보시는 게 좋겠죠.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리죠. 단타 세력들이 많이 붙는다라는 겁니다. 급등을 하게 되면 상단에서는 팔고 나가려는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온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장기 투자로 끌고 가려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시려면 짧게 짧게 트레이딩으로서만 끊고 가는 전략을 짜셔야지 장기 보유하다가는 물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해인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회사가 몰리브덴 광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또 히토류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 몰리브덴 광산이 또 수익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게 히토류 관련주가 맞나?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내 상장돼 있는 종목 중에 진짜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테마성에 의한 급등락은 기본적으로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보시면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데 유니온이랑 똑같아요. 뭐죠?
윗꼬리가 엄청나게 많이 달립니다. 단타들만 많이 붙어있다. 요 의미거든요. 절대로 이런 종목군들은 장기 투자하시면 안 돼요. 하루나 이틀 정도 짧게 짧게 끊어치는 전략만 가능하니까 주식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테마주는 좀 피해서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시황과 특징 섹터 종목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 이후에도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에게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카메라 중단에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뭔지 모르고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이 옵니다. 지금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답장 받으시고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QR코드나 문자를 통해서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들어오시면 공부 많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상담 119 금요일 방송이죠. 본격적으로 출발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려야겠죠. 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이번 주에 대한 이야기 잘 나누셨나요? 이번 주 특징주와 함께 리뷰를 함께 나눠보셨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만 나눠보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일의 남자 오현진 팀장님께 내 고민을 보낼 수 있는 방법 지금 아래를 통해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 문자 상담, 그리고 유튜브 상담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문자를 통해서 고민들 보내시는 분들은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일상 이야기도 좋지만요. 나를 좀 속 썩이게 하는 고민들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이 시간 내에 오현진 팀장님께서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제가 이 돌림판을 돌려서 푸짐한 선물 불금 보내시라고 오늘 팡팡 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현진 팀장님처럼 좀 깔끔하게 시장을 보고 싶다. 그러한 눈을 기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을 통해서 오현진 팀장님의 성함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분을 선정을 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오현진 팀장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동영상 강의라는 점, 이 시간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바로, 지금 즉시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무슨 요일인가요,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금요일이죠.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저희 종목상담 119가 1시간 빠르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는요. 6시에 금요일의 남자 오현진 팀장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목요일에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지면 대표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그럼 7시는 누구지? 그렇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7시에는요.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종목상담 119를 함께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저희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고민도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러 떠나볼게요. 팀장님 금요일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와 이제 문자로 온 내용들 간단히 한번 체크하고 시작을 해야겠죠. 인사를 가장 빨리 해주신 분은 이제 강찬희 님이네요. 5시 58분 네, 방송 시작 전에 인사를 해주셨는데 은별 씨께 인사를 해주셨네요. 헬로우, 하이, 실버스타 네, 이렇게 영어로 인사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바로 종목을 또 올려주셨습니다. 헝그리 님, 네, 어서 오시고요. 이민환 님, 네, 어서 오시고요. 솔브 단타에 빠진 사랑, 네,
솔브레인을 탄타하시나요? 네, 종목명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차은영님, 네, 어서 오시고요. 박슬투님, 그리고 이민아님, 네, 제시카님. 제가 항상 볼 때마다 이제 익숙하신 분들 절반, 또 새로 오신 분들 절반. 네, 오늘도 눈에 많이 띕니다. 네, 이재익님도 어서 오시고요. 정진균님, 네, 좋습니다. 이동희님, 네, 유튜브에서도 활발하게 말씀 나눠주세요. 뭐 이렇게 개인적인 안부도 많이 물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종목 상담 고민 있으시면 종목 상담 남겨주시고 또 인사 이런 것들도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로 온 내용들도 한번 볼게요. 공부해서 주식 매매 자신감을 얻고 싶다. 네, 이렇게 이제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주식이라는 게 모르고 매매할 때는 항상 불안해요. 매수를 해도 아 이게 갈지, 근데 매수했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아 이거를 팔아야 될지 가져가야 될지 도통 감이 안 잡힙니다. 그럼 이슈에도 휘둘리고 주가에도 휘둘리고, 그렇죠? 하지만 내가 공부를 해서 확실한 기준, 네, 기준을 설정하고 가면 주가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에 따른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하시려면 결국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네, 샵 3772로 교육 영상 많이 신청해 주시면 방송 말미에 추첨해서 교육 영상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언제나 열공 네,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 시간인 것 같아서요.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감도가 좀 머네요. 아, 뭔가요? 아, 네, 아, 잘 들립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네. 저는 한온 시스템이고요. 네, 한온 시스템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16,950원입니다. 네, 비중은요? 100%요. 네, 비중 화끈하게 한 번에 들어가신 건가요? 네네. 액수? 아니, 주식 초보입니다. 액수가 크진 않으시죠? 글쎄요, 처음 하는 건데. 아, 작지 않으신가 보네요. 네네. 네. 일단 어떤 종목이라도 이제 100% 비중은 좀 무리가 있으니까 네, 다음부터는 네네. 이제 조금 분할해서 들어오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래도 100% 산 종목치고는 괜찮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기업 내용을 이제 분석하고 매수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죠? 우연찮게 그냥 TV 네. 광고 방송 보다가요. 아, 네네. 네네, 나오길래. 네. 네. 그래서 매수하셨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잘 매수는 일단 되셔서 매도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요게 이제 그 자동차 부품주인데 이 공조 시스템을 네. 생산하고 있는 업체예요. 예예. 그러니까 공조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 히터라든지 에어컨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네, 요런 것들이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 요게 이제 친환경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히터라든지 뭐 이런 그 에어컨 이런 것들이 그 연비에 엄청나게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예예. 이 공조 시스템을 잘 구축하면 효율적으로 연비를 쓸 수 있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부분들도 많이 이제 향상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주의 대표 주자로 또 분류가 되고요. 이게 이제 중소형주가 아니죠. 네, 대형주입니다. 현대차를 주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 국내 공조 시스템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전기차라든지 뭐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관련 부분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친환경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주가가 좋았잖아요. 보셨나요 혹시? 잘 모릅니다. 아, 네. 그래서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친환경 관련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가격만 제가 잘 잡아드리면 될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볼게요. 비교적 이제 우상향 추세를 계속해서 보이다가 현재 위치에서는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지받는 위치라서 아마 다음 주에 시장이 크게만 안 무너진다면 상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매수가에서 약간 네,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목표가는 19,000원까지 설정했습니다. 19,000원이요? 네. 근데 요게 조금 규모가 있는 종목이라서 시간은 약간 걸릴 수 있어요. 예예. 그래서 빠르면 이번 달일 수도 있는데 다음 달 정도, 그러니까 늦어도 그 정도 안에는 아마 터치하지 않을까 하는 가격이니까 일단은 19,000원 정도에서 한번 매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 번에 매수하실 때는 100% 비중 말고요 비중 조절하셔서 한 20에서 30% 요 정도씩만 들어가는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100% 매수한 종목치고는 그래도 안정적인 종목 매수하셔서 네, 네.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 되셨으니까 또 좋은 주말 보내시라고 선물 드려야겠죠? 네, 선물은 은별 씨께 부탁드려볼게요. 은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상담은 네네. 괜찮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여기 기다리면서 그 종목명을 검색을 해보니까 또 이슈가 또 있더라고요. 그 부분 저희 방송 보시면서 잠시 후에 좀 검색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목표가에 기억해주라라고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돌림판 돌리기 위해서 목표가 19,000원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9,000원. 네, 알겠습니다. 19,000원 외쳐주셨고요. 아, 한번 돌려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우리 시청자님께서 저희가 방송 중에 이야기하는 건 좀 참고사항으로만 활용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그리고 오늘 좋은 네. 선물 받아가시고 또 좋은 수익도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깔끔하게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전화로 연락할 거니까요. 전화 꼭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오늘 제가 노란색 옷을 입었는데 전문가의 유료 상품과 색깔이 똑같네요. 이렇게 저랑 돌림판이 잘 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내 정보도 궁금하고 전문가 유료 상품도 좋아 보이고 이런 두 가지 마음에 동시에 들으셨다면요. 지금 이 시간을 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저희 여러분들의 이야기 잘 보고 있고요.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고민 최대한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현진 팀장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동영상 강의 오늘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샵 3772번으로 오현진! 금요일의 남자 오현진 팀장님의 이름 세 글자와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분들 선정해서 발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저희 오늘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입니다. 지금 1부는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확인하러 떠나볼게요. 팀장님! 네, 유튜브에서는 이제 개인적인 사담도 많이 나누고 계시고요. 또 종목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KMW나 이제 솔리드 이런 이제 5G 관련 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근데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이제 그 5G 관련 주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제약바이오주, 5G주 워낙 많이 빠졌죠. 그래서 저점에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제약바이오주나 5G 관련 주는 지금 위치에서는 뭐 단기로 보시지 마시고 조금 끌고 가는 쪽으로 보시면 유리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유튜브에서 솔브 단타에 빠진 사랑님이 오늘은 꼭 치킨 받고 싶어요. 네, 치킨을 가장 원하시는군요. 이제 개인 투자분들마다 원하시는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또 상품이 당첨되려면 또 많이 신청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샵 3772로 네,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많이 보내주시고요. 공부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로 강의 신청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또 상담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바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귀여우신 분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엔투텍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5,509원이요. 분할 매수 하셨나요? 네. 네, 분할 매수 하셨죠? 아, 추가 매수 했죠? 네, 추가, 그쵸. 네,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하셨죠? 일단 엔투텍은 그 매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12월 달에 이거 괜찮아가지고 한번 뭐지 종목해가지고 조금 괜찮아가지고 다시 매수했는데 갑자기 내려가서 매매한 다음에 재매수를 하셨어요? 네. 네. 이게 엔투텍이 빠진 건 이제 코로나 관련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는 안 끝났지만 뭐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또 처방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이제 모멘텀 소멸이다 이제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반도체 부품 업체이긴 한데 그 마스크를 또 제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비싼 네, 프리미엄 마스크 쪽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주를 묶였고 두 번째로 모더나 관련주기도 합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유통을 뭐 담당한다 이런 이슈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올랐던 종목군들은 뭐 마스크 관련주든 뭐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이든 대부분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워낙에 많이 빠져서 걱정이 좀 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매도하기는 늦은 것 같아요. 많이 늦었죠. 네, 많이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반등을 기다려보는데 빠른 네. 반등은 좀 어렵습니다. 네. 요거는 몇 달간 거의 잊어버리고 보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쯤 회복이 될까요? 그거를 이제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네. 3개월 이상까지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다릴 수는 있는데 네네네. 회복이 되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모멘텀을 받아서 올라가긴 힘들고 최소한 기술적 네. 반등,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 그리고 이게 반도체 부품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다려서 일단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보유하시고 반등을 기다리셔야 된다는 관점이고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면 코로나 때문에 급등했기 전에 가격까지 다 밀렸어요. 웬만해서는 여기서는 거의 안 밀릴 것 같아요. 지금 손절은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네. 목표가를 3,200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3,200원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손절을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데 손실을 좀 줄이는 쪽으로 나오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조금 매도해야 되나요? 3,200원 선.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까지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까지 가기에는 모멘텀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가 매수, 기술적 반등, 뭐 이런 부분에 의한 반등까지만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또 추매하기에도 위치가 애매해요. 모멘텀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이 물량은 몇 달 동안 그냥 좀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3,200원 정도까지 회복이 될 때 매도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회복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고점에 들어가셔서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네. 좀 저점에 있는 종목으로 수익 보시기를 응원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상담 되셨기 때문에 또 좋은 선물로 또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성현님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또 돌림판을 돌려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반등이 아닐까 싶어서요. 제가 반등 크게 외치면서 돌림판 돌려볼게요. 하나, 둘, 반등!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까요? 기분 좋은 선물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오! 햄버거 세트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문자로 네, 선물이 발송이 되는데 한 달 정도 좀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 계속해서 저희 상담 그리고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는 시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두 번째 시청자님까지 상담과 함께 선물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상담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방송 지금 보신다면 바로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요.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만 드리는 아주아주 중요한 동영상 강의 오현진 팀장님의 비법이 담겨있는 강의이고요. 샵 3772번으로 오현진 팀장님의 성함과 함께 응원의 문구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별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동영상 강의 원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네, 리인님께서 음성이 이제 귀에 잘 들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이제 잘 들려야 되니까 저도 항상 발음에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 많이 해주시고요. 또 뭐 오른팔이라고도 이렇게 해주시네요. 사담도 많이 나눠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이 이제 오전에 약간 전산 오류로 뭐 잘 안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사실 있었어요. 복구되기까지 좀 오래 걸렸더라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매도 물량 때문이다. 이게 기사에서는 나왔는데 이런 얘기도 많이 나눠주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공모주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공모주가 일단 초반에 급등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런데 처음에 급등한 다음에 또 급락을 해요. 그래서 공모를 받으신 분들은 상장 후에 상한가를 가면은 모르겠지만 상한가 안 가는 날은 무조건 시장가로 매도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공모주 상장한 지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이 정도밖에 안 된 거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고점에 물리실 가능성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공모주를 하시려면 공모에 참여하셔서 한 주나 두 주라도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 상장할 때 따라가는 전략은 네,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금물입니다. 기업은 낮은 위치에 사서 회복될 때 파는 것, 그게 정석이니까요. 항상 이 부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 시간인 것 같아서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보유하셨을까요? 예, 롯데제과요. 롯데제과 매수가와 비중은요? 예, 롯데제과 25%고요. 네. 17만 4,600원. 네, 그럼 매수하신 지가 좀 오래 되셨네요, 그죠? 예, 한 거의 3년 됐을 것 같아요. 네, 3년 정도. 예. 그래도 최근에는 주가가 바닥을 치고 약간 회복되려는 모습은 나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빨리는 못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롯데 제과는 말 그대로 이제 과자라든지 이런 제과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그 제약 바이오주나 뭐 자동차주 이런 것처럼 이제 성장 모멘텀을 크게 가져가기는 어렵잖아요. 예. 소득이 늘어난다고 이런 제과 제품들을 뭐 두 배, 세 배 소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안정성은 있지만 성장성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래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약간 지루하실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위치에서는 조금 더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 그 작년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괜찮았습니다. 네, 그래서 롯데 부분에 대한 이런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전히 살아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높아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롯데제과가 전략을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오프라인에서 주로 이제 판매하는 전략을 짰다면 이제 온라인 채널을 강화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런 전략이 잘 먹혀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온라인에서 이제 그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시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 따른 모멘텀도 받아 나간다면 올해도 네, 실적은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작년부터 고정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서 이런 부분들이 비용 절감에도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견조한데 비용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가도 이런 부분들을 따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 느리게 갈 수 있다는 거 염두하시고 네,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목표가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드릴 수 있는 목표가는 네, 14만 원입니다. 네, 14만 원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지지선이 하향 이탈돼서 저항대로 바뀌었고 실제로 돌파 시도가 작년에 있었는데 네, 돌파 안 됐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돌파 시도 있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음번에도 이 14만 원을 확 뚫어낼 수 있을까? 네, 이런 의문은 있습니다. 14만 원 돌파가 된다면 16만 원까지는 갈 건데 지금은 거기까지 바라보기가 너무 오래 걸려서 일단 14만 원 정도까지만 노려보시고 거기서 일단 비중을 좀 줄였다가 밑에서 다시 사던가 이런 전략을 짜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아서 제가 목표가는 일단 14만 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마지막 물타기 한 번 더 타도 되겠습니까? 제가 물타기로 25%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요. 12만 원 정도 됐을 때 추매를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25%까지 한 10번을 물타기로 했습니다. 10번까지. 네, 그래서 한 12만 원 정도에서는 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서 14만 원에서 매도해 주신 전략으로 그렇게 짜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그래도 롯데제과 튼튼한 기업이라서 네,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추매를 원하시면 12만 원 매수, 14만 원 매도. 네, 그거 말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제 은별 씨께 또 선물 잘 뽑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조금 고민 해결이 되셨을까요? 예. 다행입니다. 제가 시청자님께서 조금 이제 속 시원한 금요일 보내시라고 불금 외치시면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돌려보겠습니다. 예, 돌리세요. 하나, 둘,
불금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 제가 불금을 외쳤는데요. 과연 네. 불금을 보낼 수 있을 만한 선물이 나올 수 있을지 우리 시청자님. 예. 어 과연 과연? 어 시청자님 전문가의 유료상품 나왔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예, 전화로 연락할 거예요. 전화 받아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과 함께 불금을 보내기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종목상담 119입니다. 오늘 속 시원한 상담과 함께 제가 속 시원한 선물까지 팡팡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인데요. 저희요 오늘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자막 보이시죠? 이데일리 TV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오늘도 여전히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 그리고 전화 상담은요 02-3772-0291번입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대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오현진 팀장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동영상 강의 오늘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샵 3772번을 통해서 오현진 팀장님의 사망을 넣어서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갑니다. 그럼 팀장님과 함께 계속해서 상담 진행해 볼게요. 팀장님! 네, 이제 문자와 유튜브로 온 상담들도 하나씩 제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 2038님 AP 위성 매수가 19,250원이시니까 조금 고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 30% 본방사수 중입니다. 투자 전략 부탁드립니다. 주식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그죠? 네, 저도 오랫동안 주식을 해왔지만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노력해요. 하지만 공부한 만큼 보입니다. 항상 공부하시기를 응원드릴게요. AP 위성 한번 보겠습니다. 위성통신 단말기 관련된 업체로서 성장 모멘텀은 있어요. 수급이 한번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인데 최근에는 수급이 약간 이탈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고점에서 위치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을 잡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목표가와 손절가를 다 잡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목표가는 2만 원입니다. 2만 원은 최근에 기록했었던 고가고 지금 매수 단가 약간 위 정도 되는 가격이거든요. 지금 매수 단가가 조금 높으셔서 너무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약수익 정도 됐을 때 일단 한번 컷하고 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손절가는 17,0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타이트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위치 때문에 위치가 높아요. 지금 시장이 좋은 시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종목은 언제든지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주의하셔서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7,000원. 기계적으로 네, 가격만 보고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유튜브 상담 이재익님. 네, 아까 치킨을 드시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종목은 텔레칩스입니다. 17,300원 매수하셨고요. 현재가 근처네요. 비중 5%. 네, 친구가 사보라고 해서 실적 좋은 것 같아서 담았습니다. 좋은 기업이죠. 이게 이제 비메모리 관련된 기업으로 좀 부각을 많이 받았었고, 이 4차 산업 시장이 성장할 때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가벼운 종목이어서 변동성이 커요. 근데 이 종목은 일단 차익 실현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조정을 받고 재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수급 이탈도 아직은 안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대응을 잡아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목표가는 19,000원까지 설정을 해드릴게요. 역시 올해 초에 있었던 매물대가 될 수 있는 가격입니다. 낮은 위치면은 제가 길게 가져가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낮은 위치는 아니에요. 바닥권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두 배 이상까지 상승을 보였으니까요. 19,000원 정도 목표가까지는 제가 볼 때는 네, 충분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19,000원 목표가 기억하셔서 이 가격대에서 매도하시고 다음번에 이제 기술적인 부담 너무 크지 않은 종목으로 들어가셔서 안전하게 네, 수익 내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문자와 유튜브 상담 네, 한 분씩 드렸는데요. 이분들께도 또 좋은 선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은별 씨께 부탁드릴게요.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제가 선물 팡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한 분, 유튜브 한 분께서 당첨되셨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문자 상담을 받으신 AP 위성 상담 받으셨죠? 2038번님부터 제가 돌림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위성 귀염만큼이나 주가도 날아오르길 바라면서 하나, 둘, 날아라!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지 두루두루 떨립니다. 지금 본방사수 하시다고 계시는데 좋은 선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다면요.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 당첨이 되신 분인데요. 이재행 님이십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계신 애청자님 당첨 축하드리고요. 제가 바로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치킨! 치킨이 드시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아이고, 응원의 메시지 당첨되셨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응원의 메시지 당첨되신 다른 시청자님께서 -30%에서 또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해요. 제가 꼭 시청자님, 재익님 꼭 수익으로 잘 나오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나는 상담도 상담이지만 팀장님의 비법이 더 궁금하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 동영상 강의 접수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오현진 팀장님의 성함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담아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죠.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참여 방법 역시 제가 알려드린 그 참여 방법대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다음 주는 어떻게 흘러갈지 팀장님과 함께 전략 나눠볼게요. 네, 요즘에 이제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뭐 한 달 되셨다가 3개월 되셨다, 6개월 되셨다, 혹은 예전에 이제 하셨다가 끊었다가 최근에 다시 한다. 이러신 분들도 많거든요. 요즘 시장에서는 요즘 시장에 맞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영상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공부하실 분들 샵 3772로 교육 영상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 이름 문자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네, 카메라를 열고 네, QR코드 되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뜨니까요. 그거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장중에 교육이라든지 이슈라든지 시황이라든지 이런 정보들 많이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좋은 정보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할 날은 많아요. 근데 잘 알아야 내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최대한 그런 부분들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략과 종목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이제 바로 네, 종목으로 좀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시장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네, 제가 안전한 종목으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농심입니다. 뭐 농심은 이제 주식을 하시던 안 하시던 간에 모든 분들께 친숙하시고 아마 농심 제품을 한 번도 안 먹어봤다 이러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라면 시장의 압도적인 제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국내에서도 이제 라면 매출이 뭐 나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수출입니다. 수출. 네, 라면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뭐 농심이라든지 이렇게 라면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해외에서 많은 러브콜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이 힘들어지면서 라면 소비가 늘어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비 증가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요즘 보시면은 뭐 안 올라간 게 없어요. 근데 웬만한 거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물 가격도 고공행진을 했거든요. 이게 음식료 업체한테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원가가 늘어나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좀 하향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증가했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원재료 가격 인상 부담 완화로 인한 실적 개선 그리고 수출 개선 이런 부분들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면 네, 최고점 대비해서는 네, 참 많이 빠졌죠. 그래서 요즘에 그 성장주들만 너무 달리다 보니까 음식료 업종이 소외된 종목이 많습니다. 특히 농심도 굉장히 많이 소외가 됐는데 지금 보면은 웬만해서는 네, 27만 원 밑으로 주가가 깨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방 경직성은 확보됐다라고 보니까 여유 있는 관점으로 보실 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매수가는 28만 원 네, 설정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31만 원. 네, 31만 원은
올해 기록했었던 고점 구간이고요. 손절가는 강력한 지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7만 원입니다. 다이나믹한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보실 분들이 가져가시기에 적당한 종목이니까요. 농심, 가격전략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을 한번 짜봐야 될 것 같은데 수급에 포커스를 좀 두자라고 주제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투자 주체별 수급 동향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에 욕을 많이 먹고 있는 매매 주체가 있죠. 네,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이번 주 초에는 약간 국내 시장을 사는 듯 하더니 또 주 후반에는 또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조금씩 매수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연기금의 수급이 조금 매수 쪽으로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좀 받쳐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연기금의 수급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연기금의 수급 방향을 탐색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개인 투자자 위주 시장은 아닙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는 외국인 기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이 뭘 사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사서도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개인이 많이 매수하는 종목을 매수해도 수익이 났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매수에 일관성이 있는 외국인이 뭘 사시는지를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그 외국인이 샀던 종목군들의 그 중에서 이제 실적이라든지 기술적 부담이 없는 실적 좋고 기술적 부담이 없는 이런 종목군들을 살펴보니까요. SK텔레콤이라든지 삼성물산, KTNG 네, 이런 종목군들의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왔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종목군들은 실적도 양호하고 기술적으로 부담도 없는 위치예요. 그리고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해주고 있는 대용주입니다. 그래서 매매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수급을 추적해서 매매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종목군에 대한 관심도 같이 한번 가져보시면 좀 힘든 시장에서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좀 아쉽다. 저와 만나서 더 이제 좋은 정보들을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서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참여 가능합니다.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네, 되시면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뭐 QR코드가 어렵다,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오현진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장중에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릴 테니까요. 문자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시황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해요. 제가 최대한 주린이 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시황 정보들, 교육 정보들 아낌없이 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3772 오현진 문자 보내주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달려왔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 순서를 또 마무리하고 또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주말에 충전 충분히 하시고 다음 주에도 성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는 은별 씨께 부탁드려 볼게요.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한 종목상담 119 1부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종목상담 119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그 먼저 저희 동영상 강의 시청해 주신 분들 계시죠? 동영상 강의 당첨 과연 오늘은 어떤 분들이 되셨을까요? 네, 지금 제 바로 아래에 당첨자분 두 분의 핸드폰 뒷자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상담 119 여기서 오늘 끝이 아닙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잠시 후 7시에는 서영원 전문가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조금 쉬시고 저희 잠시 후에 만나뵐게요. 여러분들